반도체와 휴대전화, 정보통신 기술을 제외한 이른바 BICT 산업이 14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체 산업의 무역수지는 40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주력 산업인 ICT를 제외한 산업의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14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지난 2000년 이후 14년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BICT 산업의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려면 기술 개발을 통한 수출 단가 인상과 전통 산업의 ICT를 접목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